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이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는데요. 봄철 이맘때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했을 때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. 식약처에 따르면 5월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과 병원성 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요. 또 고기를 익힐 때는 중심부의 온도 75도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. 또 조리할 때는 칼과 도마를 좀 구분했어야 되고 냉장, 냉동 시 보관 온도도 잘 지켜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.